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내 차 타고 당일치기나 1박 2일 차박 캠핑 여행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지와 차박지 이야기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을 상상하면 더 신비로운 천하절경 기암계곡과 옛 추억의 철도 역사를 복원해 놓은 공원, 가슴이 먹먹한 기념관, 천년이 지난 유서 깊은 사찰, 이 네 곳을 탐방하고 여행지의 수려한 풍광과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을 담아본 영상입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솜사탕 같은 은행나무길을 달려갑니다. 감사할 따름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인데 남편은 신이 났어요. 오늘 또 지인 부부가 찾아오셔서 내일부터는 세 가족이 일행이 되어 이동해야 한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너무 반가워요. 저는 밤늦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탐방 코스를 설계하느라 잠을 설쳐요. 다음 날 아침 밖이 웅성웅성 무서운 분이 오셨나 봐요. 규정에 의해서 차 문을 열어두거나 신발만 내놓아도 캠핑으로 고발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에구에구, 혼비백산. 갑자기 이 동네가 천리말리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난감한 일이 없도록 이곳 차박여행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편안한 차박지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오잉? 저게 누구야? 건장한 사내가 일행을 반겨줍니다. 고석정 임시 무료주차장 강원 철원군 동성읍 태봉로 1824 GS25 편의점 옆. 설화와는 다르게 조경이 무척 현대적입니다. 자, 그럼 1억 년 전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유명세만큼 다양한 영화에 등장을 한 곳이어서 포스터 보느라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세 가족 수다가 한창이네요. 오늘 하루는 지루하지 않고 종일 즐거울 것 같아요. 저 아래 계곡 모습이 보여요. 벌써부터 신비로운데요. 우와, 벼랑 끝에 서 있는 고석정이 멋집니다. 지금 고석정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환상적인데요. 말 그대로 한탄강의 기괴한 바위와 절벽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 아래 유람선 타는 곳도 있고 관광 명소의 기품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고석정은 고생대의 현무암 분출로 이루어진 용암지대 지층의 단절을 보여주는 추가령 구조대를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한탄강 협곡이 경이로운 현무암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철원지역 최고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줬답니다. 경관이 무척 신비로운 고석정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해오는데요. 놀라운 힘의 장사로 알려진 임꺽정이 그 주인공인데, 저와 함께 이색적인 풍광을 둘러보면서 임꺽정의 전설을 들어보실까요? 조선 중기 폭군으로 역사 속에 기술된 연산군 이후 사회 혼란이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농민 세력의 피해가 가장 크고 광범위하여 농민들이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어 봉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농민 민중 봉기의 정점에 임꺽정이 있었는데, 임꺽정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4년간이나 서울의 중앙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그 세력이 강력하였지만, 그 후 관군의 공격으로 임꺽정의 봉기는 실패로 끝나고 전국 각지에 그의 탁월한 힘과 지략에 대한 전설만 넘쳐났다고 합니다. 눈이 시리도록 경이로운 한탄강을 질감한 일행은 붕붕붕 다음 목적지 철원 역사공원을 찾아갑니다.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역사공원 주차장. 오잉? 여기는 경찰차 대신에 전투차량이 보여요. 철원 역사문화관으로 가는 길, 들려보려 했던 건너편 노동당사는 공지 내용대로 공사 중입니다. 헐, 도착하자마자 아우님 부부는 젊음이 뿜뿜 인력거를 타시네요. 우리 자기는 자기야! 고개를 휙 돌리시는데요. 칫! 형님 부부는 모노레일을 타러 가신다 하셔서 따라갔는데 어쩌지요? 철원 역사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이 오늘은 매진이라네요. 철원 역사공원은 옛날에 금강산으로 가던 사람들이 철원역에서 내려 물건을 사고 다시 기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던 시절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옛 철원 역사 복원과 함께 근대 철원 시가지의 축소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는데요. 150m의 중앙 통로 양쪽으로 그 시절의 의상실, 은행, 소학교 등이 있고 철원역에서는 모노레일을 타고 소이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일행은 따로따로 모두로 흩어지고 자기야 우리는 뭐하지? 어슬렁 어슬렁 앗 극장이다. 영화관 우리 부부도 그 시절 영화 한 편을 때립니다.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그게 날 위해 든 보험이니? 아버지를 위해 들었지. 그럼 누굴 위해 들었겠어요? 자기야 우리 얼른 나가요. 정신없이 영화를 보다 나온 부부는 일행과 함께 백마고지 기념관에 도착합니다.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 1길 72. 공원 입구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이 어서 빨리 울창해지면 좋겠어요. 백마고지 기념관은 그 당시 처절했던 격전의 현장을 기억하고 한반도 통일 염원과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답니다. 일행은 어서 빨리 하나가 되는 민족 통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도피안사를 찾아갑니다. 강원 철원군 도피동길 23.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피안사에 올라가는 길. 화려하고 웅장한 연우 절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감 있는 사찰이 천년이 넘은 기품으로 일행을 반겨줍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 조직 결성지로도 알려진 도피안사는 865년 승려 도선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도선이 철조 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하여 철원 안양사에 봉안하기 위해 운반하던 도중 불상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라진 불상이 지금의 도피안사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도선이 그 자리에 저를 창건하고 철조 비로자나불상이 피안의 세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절의 이름을 도피안사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진담? 세 가족이나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다리 아래로 들이댑니다. 여기까지 철원 핫플 네 곳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재밌어? 남편이 인력걸 안 뚫어주니 내 실수로 그네랑 타야지. 유튜브 채널 라라의 칩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